13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도전의 여정, 세상을 살리는 도전. 지난 시간에는 나를 살리는 도전이었죠. 세상을 살리는 도전. 세상을 살리는 도전은 한마디로요, 예수님이 세상을 살리러 가는 제자들에게 질문한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서 따라다닌다고 아주 그냥 몰려다니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또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서는 세상을 살릴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